안녕하세요, 서현진입니다. 자, 오늘도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저 혼자서 영상을 한번 찍어 볼 텐데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연습실이 생길 것 같아요. 이제 거기서 또 악기도 불면서 이제 또 영상도 찍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오늘이 이렇게 뭔가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영상을 찍는 게 일단 마지막일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악기를 또 연주를 하면서 또 저만의 개인적인 영상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과연 내가 색소폰을 연습을 하면서 어떤 패턴으로 연습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뭐 연주도 다니고 뭐 레슨도 해보면서 느끼는 부분인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일단 소리 내는 거 자체, 톤에 대해서 제가 소리를 내는 방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그 외에 내가 연습을 해야 되는 걸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악보예요, 악보. 악보를 보면서 연주를 하는 습관을 들여야 되는데, 그 악보를 정확하게 안 보면서 그냥 음감이라든지 혹은 반주기에 나오는 그런 개이름들, 그러니까 물론 개이름도 악보에 속하긴 하겠지만, 그냥 개 이름을 따라가면서 부는 느낌으로 연주를 하시면은, 예, 박치도 될 수도 있고 음치도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색소폰은 노래와는 또 약간 다른 느낌이거든요. 배우면은 충분히 박자를 맞춰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재미를 붙여야 되는 게, 내가 멜로디를 불면서 뭔가 재미를 붙이는 게 아니라 악보에 나오는 개 이름 및 박자를 정확하게 내가 또박또박 맞춰서 부는 게더 중요해요. 그거에 대한 재미를 느끼시는 게 엄청 중요하거든요. 자, 처음부터 한번 봐볼게요. 내가 색소폰을 처음 배울 때 어떻게 배우죠? 교재를 뭐 보면서 배우잖아요. 그렇죠? 그럼 교재 처음에 보면은 뭐 소리 내는 방법도 나오고, 뭐 롱톤 하세요, 이런 것도 나오죠. 롱톤 할때 처음에 나오는 뭐개 이름이 솔부터 나오겠죠? 뭐솔네 박자, 오음표, 그쵸? 뭐 2분음표, 4분음표, 8분음표 이렇게 연습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처음에 연습할 때는 그걸 잘 따라서 해요. 잘 따라서 하다가 나중에 되면은, 아, 재미없으니까 나는 멜로디 있는 걸 불어야지. 그럼 뭐 내가 좋아하는 거막 멜로디 따라서 부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처음에. 잘못된 거죠. 처음에 제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잘못된 습관으로 쭉 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색소폰 실력이 안 느는 거죠. 뭐 정작 맨날 멜로디만 따라하면서 뭔가 남들 앞에서 잘 부는 것처럼 보이고 싶고. 근데 그건 이제 본인의 생각인 거지, 주위에서 뭐 연주하시는 분들이 보면 그게 정말 안 좋은 습관이라고 볼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 잘못된 방법을 해왔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상을 찍으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악보를 보는 거를 많이 하세요. 악보를 많이 보면서 그거를 계속 내 거화 시키는 거, 자기화 시키는 게 엄청 중요해요. 피아노도 처음 배울 때 보면은 악보 있는 그대로 연습을 하잖아요. 이 색소폰도 마찬가지로 악보 그대로 나오는 거를 보면서 연습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지금 솔직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다 거의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클래식 하시고 뭐 재즈 하실 거 아니시잖아요. 그쵸? 뭐 난이도 있는 막 그런 걸막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엄청 복잡한 박자를 쓴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저희 일반적으로 좋아하시는 뭐 가요나 팝, 뭐 많은 엄청 많은 뭐 멜로디를 불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박자 있는 뭐 많이 나와봤자 이제 8분음표, 16분음표 이 정도 나오는 정도 수준이거든요. 물론 이제 그 느낌을 살리는 게 중요하겠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그 악보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저희가 배울 때 쓰는 오음표 네 박자, 뭐 하나 둘셋넷 그럼 네 박자 지키는 거. 두 박자, 하나 둘한 박자, 하나 점 2분음표 세 박자, 하나 둘셋 그쵸? 이런 것들을 지켜가면서 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박자를 내가 정확하게 못 세고 그냥 내 느낌대로 불잖아요. 그럼 그게 습관화가 되거든요. 그럼 습관화가 되면은 이게 그냥 엉망이 되기 가장 좋은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메트로놈기를 틀어놓고
천천히 맞춰서 연습하는 걸 제일 좋아. 항상 느리게. 빨리 한다고 잘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느리게. 거의 보통 템포를 60 정도부터 저는 거의 한 5에서 6 정도씩 올리면서 계속 프레이즈 연습을 많이 했었거든요. 느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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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리게를 먼저 기반으로 두고 앞으로 보면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학교 종이 땡땡이 있다. 그러면은 솔, 솔, 랄, 라, 솔, 솔, 미, 둘, 솔, 솔, 밈, 미, 레, 둘, 셋, 넷. 이렇게 맞출 수 있죠. 그쵸? 이런 것처럼. 이게 뭔가 박자를 내가 천천히 이렇게 맞춰나가면서 하는 연습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악보에서 그 다음이 뭐냐면은 12개의 음들을 내가 정확하게 악보로 보고 누르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한 박자씩 이렇게. 나중에는 8분음표. 나중에는 그걸 16분음표. 그 에티드가 많아요. 교재에 보면은 에티드가 많은데 그런 거를 내가 게이름을 정확하게 보면서 보는 게 엄청 중요해요. 절대 틀리시면 안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두 마디가 있는데 그 두 마디에 나오는 게이름을 예를 들어서 8분음표가 16개가 있다고 치면은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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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대충 넘어가면 안 되고 천천히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개 이름을 다 정확히 눌러서 넘어갈 수 있는 걸 만드셔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자,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여담 아닌 여담인데, 반주기 타면서 멜로디 불면서 하는 거 있잖아요. 재밌어요, 처음에는. 내가 음악을 들으면서 내가 직접 연주를 하는 게 뭔가 너무 재밌거든요. 근데 거기에 빠지게 되면은 박자 절대 못 맞춰요. 그러니까 재미를 가지고 불 수 있는 거를 뭔가 해놓고 나서 재미를 가져야 되거든요. 이게 나중에 반주기를 하다가 지치게 되면은 이제 재미가 없어져요. 그러다 보면 뭐 앙상블도 하게 되고 뭐 다른 사람과 같이 뭔가 할 수 있는 합주 혹은 뭐 밴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악보 못 보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연주자들과 같이 연주를 하는데 악보를 공유를 해서 서로 연주를 하거든요. 근데 악보를 못 보면 그냥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악보를 내가 보고 연습을 하는 게 엄청 중요해요. 어려운 악보도 아니에요. 기본적인 악보들을 가지고 찾으면 엄청 많아요. 기본적인 악보를 가지고 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오는표, 온심표, 2분음표, 2분심표, 4분음표, 4분심표, 8분음표, 8분심표, 요 정도. 요 정도만 가지고 내가 뭔가 박자를 맞춰서 연주를 할 수 있는 거를 기반으로 두고 계속 그 패턴을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 말고 이제 반주기 타면서 하면은 뭐 어떻게 나가는지 알 수 없어요. 뭐 커서 가는 대로 그냥 막 따라서 막 그냥 쭉 불어버리니까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쉽게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대로 불려고 하는 분들한테는 뭐 이 영상이 필요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 뭔가 내가 색소폰을 불면서 답답하고 내가 정말 잘 불고 싶고 뭔가 천천히 내가 기초적으로 다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시면은 진짜 천천히 악보 보면서 박자 꽉 채워서 템포를 조금씩 높여가면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레슨들을 다 받으시잖아요. 선생님들이 있으면 선생님한테 배우면서 개 이름을 정확하게 누르는 악보들을 꼭 말씀을 해보세요. 개 이름을 정확하게 누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보시고 12개 음이에요. 그래봤자 12개 음을 내가 넘나들면서 인터벌을 가지고 쭉 내가 뭔가 멜로디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악보들을 좀 달라고 해보세요. 그러시면은 내가 악보를 보면서 천천히 개 이름을 떠듬떠듬 누르더라도 그게 엄청 큰 도움이 되거든요. 악보를 보면서 내가 핑거링을 누르는 이 재미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냥 따라서 그냥 반주기 따라서 보는 그 재미를 느끼시는 게 아니라. 그리고
소리 자체는 제가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노멀 톤으로 내 몸 안에 있는 호흡으로 소리를 낼 수 있는 거를 기반으로 두면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요새 보면은 강의를 찍으시는 분들이 저 말고도 엄청 많아요. 그분들과 비교를 했을 때 제가 잘났다라는 게 아니라 그분들도 뭐 저보다도 훨씬 훌륭한 연주를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땐 기본적인 거는 항상 어떻게 보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거, 소리 내는 거, 악보 잘 보는 거 이 두 개는 필수예요. 그래야 그 누구한테 레슨을 받더라도 다시 되돌아가서 배우지를 않아도 되거든요. 똑같은 걸 또 반복하게 되면 돈 낭비, 시간 낭비잖아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할 때 내가 색소폰에 대해서 재미를 느끼기 위해서 정확하게 그걸 기반으로 가지고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야 내가 나중에 할 수 있는 것들도 엄청 많아지고요. 오늘 제가 설명드렸던 그 연습하는 패턴, 뭐 패턴이라고 한다기보다도 연습하는 방법이겠죠. 아무래도 소리를 내는 걸 첫 번째로 뒀다면 이제 두 번째는 그 소리를 활용을 할 줄 알아야 악보를 잘 봐야겠죠. 그 다음에가 이제 여러 가지 내가 부를 수 있는 기교들 뭐 이런 것들이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칼톤, 잘못된 비브라토, 뭐 밴딩, 뭐 스쿱, 뭐 꾸밈음 이런 것들. 이 두 개가 안 되면은 이걸 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 두 개가 일단 먼저 기반이 돼야 나머지를 다 할 수가 있는데 두 개를 다 제껴요. 그리고 나머지를 다 잘하면 야 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이건 뭐 이거는 얼토당토한 얘기인 거죠. 그렇게 하시는 분들 좀 많이 봤어요. 근데 그걸 맞다고 하시는 분들도 보니까 답답해요. 제가 아 저런 것도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남을 비하하거나 이 사람이 연주를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쵸? 그 사람마다 연주자마다 다 색깔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이 뭔가 하는 걸 봤을 때 연주를 하는 걸 봤을 때나 강의를 하는 걸 봤을 때 배울 점이 분명히 있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제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사람들이 소리를 내는 방법 자체가 잘못됐다면 저는 별로 보기가 일단 싫더라고요. 색소폰 소리를 내는 방법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뭐 강의를 뭐 하고 연주를 잘한다고 뭐 이렇게 자칭 이렇게 다니고 이런 것들이죠. 제가 볼 때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다 분명히 알아요. 내가 깨닫는 게 가장 중요하겠지만 약간 얘기가 밖으로 흘렀는데 뭐 이것 또한 이 영상을 지금 찍는 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맞다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은 보시면서 느끼시면 되는 거고 아니시면 그냥 안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이 맞는 분들끼리만 으쌰으쌰해서 더 잘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해왔던 과정들을 잘못된 걸 알았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상을 찍으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악보를 보면서 하는 습관을 꼭 들이시길 바랄게요. 참고로 제가 색소폰 본 지 한 1년 정도 만에 군악대를 갔었거든요. 제가 애국가를 악보로 못 봤었어요. 군대에 있을 때 이등병 때 엄청 혼났었어요. 저희 분대장한테, 그러니까 병장 고참한테, 테너 색소폰 고참한테 엄청나게 혼났었어요. 두 시간 동안. 그때 이후로 악보를 보는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뭐 보시는 분들이 취미로 하시니까 혼나고 이런 거면 기분이 나쁘시잖아요. 그쵸? 재밌게 하셔야죠. 본인이 뭔가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악보를 보는 걸 계속 숙달화시키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야 실력이 정말 확 늘 수 있다고 제가 100% 잘 볼게요. 소리 내는 거, 악보 보는 거 두 개. 많은 악보도 아니에요. 쉬운 악보들 보면서 먼저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다음에는 제가 좀 좋은 여건으로
영상을 한번 또 찍어서 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지금 시간이 새벽 2시 38분이네요. 일 끝나고 와서 오늘 꼭 영상 하나 찍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퇴근하고 지금 와서 영상을 또 집에서 이렇게 찍네요. 어쨌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